10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세상에 머물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주님의 보혈을 가슴에 담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도 가운데 감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주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시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대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저 주연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또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 저 천국 보좌 앞에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되는 교독문 67번 잠언 3장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안수록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연휴를 맞이하여 시골에 가서 친척집에 가서 아직 오지 못한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안전하게 무사히 잘 도착해서 다음 주에는 그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목사님 전해주십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희 마음속에 바로 새겨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로 성장되어질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어간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어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선생님과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장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이 땅을 적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가운데가 뽕 뚫렸네요.
뭔가 이렇게 센 이렇게 뭐라 되죠? 도넛 모양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네요. 자, 명절에는 끝자락이지만 우리 연휴에는 중간이겠죠, 지금이. 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명절 기간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뭘 가장 맛있게 먹었어요? 잡채, 또 갈비, 또 추석, 초밥이요? 네, 초밥 나왔고요. 네, 또 송편, 미역국. 추석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사실 뭘까요? 송편, 맞아요. 송편 먹은 친구들은 없어요? 송편 먹었어야 되죠. 맞아, 맛있게. 송편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꿀, 깨, 콩 들어있는 집도 있었어요? 목사님네는 콩이 들어있어서 정말 먹기가 힘들어. 네, 네, 어쨌든 맛있게 우리가 추석 명절도 이렇게 보내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친인척들도 만나면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번 연휴에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많았으면 좋겠고 남은 시간 동안에도 행복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이 10월 1일이에요. 와, 벌써 10월이 됐는데 9월 달에 우리 지난주에 성경을 쭉 이렇게 친구들이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 번씩 리마인드를 했겠지만 일단 9월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번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은 10월 1일, 10월부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 우리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나누어 볼 텐데 우리 친구들이 잘 들으면서 아 그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의 관계 안에서 어떤 모습을 해야 하고 또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걸까 우리가 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번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아프리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TV 광고라든지 어디 이렇게 후원, 문의 뭐 이렇게 광고 뜨는 거 여러 번 봤었죠. 아프리카는 아무래도 물이 귀한 나라 중에 한 곳이기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봤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어릴 때 되게 많이 광고나 이런 데서도 봤던 것 같은데 아프리카 지역마다 또 이렇게 상황이 조금씩 다른다고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곳은 제대로 물을 얻을 수가 없어서 1년 동안 내리는 비를 모아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을 조금씩 조금씩 필요할 때 사용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12시간 가까이를 걸어가서 물을 길러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여정을 반복해야 하는 지역도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렇게 가서 막 물 길러고 이렇게 했던 옛날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물을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살아야 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렇게 물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또 그 물을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들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곳이 그 아프리카 마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하나에 우물, 물을 우리가 이렇게 퍼낼 수 있는 곳이 생긴다는 건 진짜 진짜 굉장한 사건이기도 해요. 심지어 그 마을에 생명이 생기는 만큼의 아주 놀라운 일이기도 해요. 조금 더 나아가면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이 우물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라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들을 찾아가면서 우물을 파기도 하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열심히 이렇게 우물을 파다가 마침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팡 터져 나올 때 그때의 사람들은 큰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물로 인해서 이곳에 힘들고 지쳤던 그 물 때문에 너무 많이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 자체도 촉촉해질 수 있어요. 물을 먼 곳에서부터 어렵게 구해오거나 1년 동안 내리는 비를 잘 모아서 쓰거나 그걸 먹기도 하고 몸을 씻기도 하는데 아끼고 아껴서 함부로 쓰지 못했던 그런 물이 이제는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을 통해서 온몸을 적시기도 하고 마음껏 마실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삶을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걱정도 두려움도 없어져요. 이렇게 넘치는 샘물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물을 얻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아껴서 써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걱정 없이 쓸 수 있게끔 되는 요 상황. 이제 물을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도 없어지고요. 일을 하러 나갈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땅 속에서 이렇게 물이 터져나와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사람도 땅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냐면 바로 이 모습. 지금 목사님이 설명한 물이 이렇게 넘쳐나면서 땅을 적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면서도 넘쳐나는 것, 이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성경의 한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넘쳐 흐르는 이 물의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달달 말씀을 한번 펴볼래요? 주보 뒷면 밑에 있어요. 자, 이렇게 넘치는 물의 모습 충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달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제 뭔지 알겠죠? 충만의 단어는 이렇게 흘러 넘치고 또 남을 만큼 가득 채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약간 이렇게 뭔가 뭐는 뭐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된 것 같지 않은 애매한 그런 글귀가 있긴 하는데 어쨌든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왜 그럼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머리를 따라 우리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 일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계획하고 이뤄가셨던 것 중에 큰 하나의 일이기도 해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느냐? 성경의 앞부분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 하나님의 이 충만하게 하시겠다 하는 이 계획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돼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나도 축복을 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라는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의 조상의 타이틀을 주시면서 이 만물을 모두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사는 민족들,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에 이렇게 계속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그분 한 분이신 그분이 오게 되셨어요. 누구실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진짜 실현시키기 위해 보내신 분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 안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을 충만하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잘 익히 듣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새 언약을 세우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 언약, 그러니까 옛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선택했던 그 민족에게만 주셨다면 이 새로운 언약은 새로운 하나님과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만물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그런 아주 복된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다시 거꾸로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지금 말을 맞게 하고 있을까요? 잘 듣고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안 듣는 것 같아서. 네.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그것들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일들 특별하고 놀라워 보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갔던 그 일을 지금 2023년 현재를 살아가는 이 교회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있으면서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럼 무엇을 하셨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우리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회당에서든 산 위에서든 어디에 계시든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되게 막 어렵고 무거운 단어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비유를 들기도 하셨고 이야기를 곁들여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질문도 있었어요. 너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들도 함께 해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가까이 둘 수 있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냥 쉽고 재밌고 듣기 편하게만 가르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권위 있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바닥에 툭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 하는 사람에게는 확 이 마음에 딱 들어오게끔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놀라기도 했지만 또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며 이 땅으로 이 땅을 또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충만한 모습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이 충만하게 하셨던 일을 보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거예요. 갔으면 좋겠어요. 자, 2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회개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걸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선포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죄를 뉘우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 제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한 제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면서 많은 변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나타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충만하게 가득 채워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요 두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아프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상처받고 힘들고 이렇게 괴로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강의 이야기를 듣는 분도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깊이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많은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어울리신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배척당하는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하셨어요. 특히 성경의 시대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셨고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시면서 사랑과 친절을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되게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아,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라면서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셨어요.
심지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나에게 힘이 되어줄 것 같고 내 이야기만 잘 들어줄 것 같고 내가 어떻게든지 잘 될 것 같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만 오히려 찾아가면서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그 지역 곳곳을 다니시면서 약하고 아프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병이 낫고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 복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이 실제로 이렇게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얻었고 그 생명으로 충만해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역 곳곳을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그 새로운 삶을 선택하기에 아프고 소외되고 지친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얻게 해주셨던 이 예수님의 걸음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모임이 이어가야 해요. 왜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곧 교회이고 우리가 곧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공식인지 조금 알겠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곳에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이 메마른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질병으로 고통받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것이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을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이런 일을 하면서 세상을 섬겨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해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셨고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어린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혹은 교회된 내가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네. 뭐? 네. 우리 친구들이 대답은 하지 못하지만 머릿속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나에게 도움되는 친구 나의 앞으로의 인생에 진짜 얘만 있으면 돼. 막 이런 친구. 그리고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막 너무 막 이게 기쁘게 놀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만 찾아가는 거. 아,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연약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손 한번 내밀어 보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어른들은 막 능력도 있고 막 말씀도 잘 알려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처럼 기도도 잘하시고 막 이렇게 도움도 많이 주시고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서 말을 걸거나 그렇게 소외되고 연약하고 힘든 친구에게 손을 내미는 거 이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주셨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알아요? 뭘까요? 뭘까요? 뭐 같아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심어주신 그 강력한 힘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잘 간직하고 잘 내 마음속에서 찾아내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따뜻한 미소를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나눌 수도 있어요. 친구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말을 걸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당연히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나에게 무언가 나쁜 것을 하는 사람들, 혹은 나에게 가장 친한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걸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분명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안에 하나님이 사랑을 다 이렇게 심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것들을 기도하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그 사랑이 이렇게 잘 자라나고 그 사랑이 우리 친구들을 가득 채우고 넘쳐 흐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의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해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져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큰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쳐나는 그 사랑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충만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원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아까 우물이 이렇게 뻥 터지면서 그 지역에 있던 모든 만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펑 하고 터져 나오면서 그 사랑이 세상 곳곳을 적셔갈 수 있기를 바래요.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교회된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계속 채워나갈 때 이 땅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이 가을을 맞이하여 내 안에 있는 사랑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기를 기도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은 내가 약하고 힘들어서 어려울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쪼개지 말고 잘 붙여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가을의 시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기꺼이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만물을 넉넉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며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이 세상 곳곳에 넘쳐 흐르길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맹인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가운데 하루를 골라서 저희가 이곳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좋은 부모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저희 소유 중에 일부를 꺼내어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보의 두 랩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는 돈의 양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또한 5천명을 먹이셨던 것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내는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을 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의 근원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갈 때 똑같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10월 첫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노력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그 각 가정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